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언저리 뉴스의 장흥 김지선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오후 3시경 대방동의 한 공사장 4층에서 천여장의 벽돌이 무너져 밑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 두 명이 그 자리에서 그만 다시 날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최근 수입된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을 검출했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국산으로 둔갑돼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배추에서는 기준치보다 무려 8배나 많은 배추벌레가 나왔습니다. 아, 예. 시중에 있는 커피 자판기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난 1일 여의도의 한 빌딩 3층에 있는 커피 자판기가 제 돈 먹었어요. 벌써 몇 번째 적응 통과. 다음 소식입니다. 사치를 이용하여 마포에서 떡집을 운영하던 사장 양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평소 사치업자가 떡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사치업자 강 씨의 집을 급습. 지하 창고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심하게 부패된 시루떡을 발견했습니다. 신용불량자 100만 시대. 무분별한 카드 사용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초래했습니다. 지난 9일 서초동에 사는 25살 김모 씨가 1억 5천여만 원의 카드 빚을 이기지 못하고 졌습니다. 뉴스가 어렵나 보죠. 다음 소식입니다. 1조 3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30대 중국인 청년 재벌 샤오잉 씨가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며 우리나라 5대 일간지에 공개 구혼 광고를 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샤오잉 씨가 원하는 신부의 조건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현모양처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발 늦으셨네요. 아, 예. 자, 이어서 연예계 소식. 5월 9일. 몇 시죠? 12시예요. 12시. 강남. 네. 네, 강남. 주례 이순재 선생님. 예. 자, 이어서 연예계 소식입니다.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화배우 K양의 누드 사진이 인터넷에 떠돈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도 찾고 있습니다. 보신 분은 연락 주세요. 자, 이런 게 바로 인간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 오직 두 발로 전국을 순회하며 우리나라 지도를 완성하겠다던 김석현 씨가 전국을 누빈 지 27년 만인 어젯밤 드디어 지도를 이불에 그렸습니다. 지금까지 9시 언저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